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동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은 남매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한 내용은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순서는 상임 대표님 오늘부터 취지와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북도청은 보도자료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 시기 연기 및 3단계 수질 개선 사업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금년도 9월이면 2단계 수질 개선 사업 마무리되고 해수욕통을 해야 할 시기인데 전북도에서는 3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다시 연장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일하게 탁상 행정으로서 새만금호 그 물이 썩고 갯벌이 썩어서 냄새나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있는 그런 새만금호를 놓아두고 다시 내부 개발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새만금호 이대로 놔두고 새만금 개발한다 한들 머지않아 재앙덩어리로 도민에게 국민에게 다가올 이 새만금 개발을 당장 멈추고 즉시 새만금 해수유통을 해서 생태계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도민과 국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전북도가 해야 할 것입니다. 송아진 도지사는 내부 개발을 완성하면 새만금 수질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데 물은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물을 흘러야 생명들이 살아나고 인간도 삽니다. 그러므로 닥치고 전북도와 공직자들이 3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접고 해수유통을 당장 실시해서 생태계를 살리고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바라는 경제와 도민과 국민을 살리는 새만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은 송아진 도지사의 그 잘못된 생각을 규탄하면서 도지사 퇴진운동 그리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당장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기사를 잘 써서 많은 도민과 국민에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전한다. 새만금을 죽음의 옷으로 만드는 송아진 전북 도지사는 사퇴하라. 전라북도는 목표 수질 달성 시기 연기 및 3단계 수질 개선 사업 추진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새만금을 죽음의 옷으로 만드는 송아진 전북도지사는 사퇴하라. 지난 1월 28일 전북도청은 보도자료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 시기 연기 및 3단계 수질 개선 사업 추진 등을 밝혔다. 즉 2020년 새만금 수질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 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전북도와 송아진 전북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전북도와 송아진 도지사는 거짓 왜곡으로 전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전북도는 2단계 수질 대책은 올해까지의 개발 계획인 73% 개발에 맞춰 수립됐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 개발은 38%에 지연됐고 내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야 추진 가능한 혼외 대책은 면내 착공도 어려운 시점이라며 내부 개발이 완료된 이후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은 73%의 내부 개발 계획에 맞추어 수립된 것이 아니며 새만금 사업의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추어 새만금호 중상류의 농업용지 구간은 4급수, 하위의 도시용지 구간은 3급수를 목표로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새만금 사업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완전히 차단한다는 전제하에서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즉, 새만금 내부 사업의 진척률과 목표 수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정부는 새만금호의 감수와 목표 시기를 2020년으로 정확히 정하고 새만금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내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야 추진 가능한 혼외 대책은 연내 착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부 개발이 완료되고 혼외 대책이 정상 추진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전망은 거짓이자 실현 불가능한 소설에 불과하다. 혼외 대책은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혼외 대책 예산 3,634억 원 중에 1,940억 원이 금강호 희석수역 도입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강호의 물이 안정적으로 4,900 수질을 유지할 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며 현재 연평도 수질 등급이 5등급을 넘어서서 더욱 악화되는 금강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유입구 충전지와 인처리 시설 역시 우기시 필요성이 떨어져 환경부에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북도가 주장하는 혼외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서 혼외 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전망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전북도의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며 새만금의 수질 평가를 미루고 담수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또한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일신상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무렴치한 꼼수에 불과하다 하겠다. 새만금을 죽음 후 호수로 만드는 송아진 도지사는 사퇴하다. 송아진 도지사는 2018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 중 2019년 6월 전북도의 도정지리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새만금 수질 2020년까지 3급수 안되면 해수유통 검토하겠다. 환경부의 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전북도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전북도의 발표는 이러한 송아진 도지사도 발언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자 환경부 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만금 전북 행동은 언론과 국민에게, 도민에게 한 중요한 발언조차 손바닥 뒤집듯 저버리는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전북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질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수질 악화를 부추기라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더욱 묵과할 수 없다. 새만금 전북 행동은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 시기 연기 및 3단계 수질 개선 사업 추진을 시도하는 전북도와 송아진 도지사의 강력 규탄한 바이며 새만금을 죽음 호수로 만드는 송아진 전북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한다. 새만금 전북 행동은 정부의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며 2020년 수질 평가를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물 관리 정책을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만금의 해수유통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의 혼란은 가중될 뿐이며 결국 새만금을 재앙 덩어리로 만든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만약 전북도가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 시기 연기 및 3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새만금 전북 행동은 송아진 도지사의 퇴진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 주장은 끝에 세 번만 같이 따라하게요. 우리의 주장, 전북도의 새만금 감수화 고집 및
3단계 수질 개선 사업 추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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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죽은 호수로 만드는 송화진 전북 도지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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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목표 수질 달성 시기 연기 및 3단계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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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6일 2020 새만금 해수욕통 전북 행동.